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하나님의 갑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 개그맨이 갑자기 방송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잘 나가던 개그맨인데 유명한 방송인인데 왜 하차를 했을까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가 심한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견딜 수 없는 불안장애 때문에 도저히 방송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서 가장 아주 두드러진 그러한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현대를 불안의 시대다. The age of anxiety.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란 말은 이 헬라어 원어로 또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하마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중얼거리면서 탄식하다. 또한 마음이 요동치다. 매우 마음이 정하짐을 못해서 불안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약 56%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이 현대인들의 숙명적인 문제인 이 불안증은 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너무 경쟁이 심하대요. 어린 아이 때부터 이 공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참 시간을 소비하고 노는 시간은 거의 없고 그냥 스케줄대로 학교 끝나면 미술학원, 뭐 스포츠학원, 뭐 영어학원, 뭐 이렇게 그냥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것인가. 사실 고산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도 불안증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불안이 엄습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복지부에서 발표한 정신질환에 대한 유형을 쭉 보게 되면 다른 모든 정신질환들, 뭐 조현병이라든지 정신분열증이라는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정신착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울증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불안장애의 병명에 대한 것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통계의 발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서적인 불안, 심리적인 불안, 이 불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잊어먹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한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어떤 뭐 취미 생활에 그냥 빠져들었어. 또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면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하는 신경 안정제를 먹고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먹으면은 잠시는 좋아진 것 같아요. 불안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에 대한 그 금단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단 증상 이러한 것 때문에 더 많은 약에 취하게 되고 더 많은 술에 취하게 되고 더 깊숙이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시간을 잠시 동안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불안 해소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그의 인생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해요.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선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안정되고 가장 참 보람직한 그러한 나라가 분명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심장내과 박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약 1년 이상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은 92%가 심장병에 걸린다는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 전문의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불안하게 되면 자율신경 실조가 되죠. 균형을 상실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면 부정맥이 생기게 돼요. 뇌 혈관도 금방 이 혈관이 좁아지게 되고 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러한 혈정 그 지질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 혈관이 막히게 되기 쉬워요. 그렇게 되어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부정맥을 통하여서 혈전이 생기게 되고 그 혈전이 뇌로 올라가서 뇌졸중을 일으켜서 갑자기 사망하게 되거나 불구가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배후에는 바로 불안증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러한 마귀의 유혹 때문에 뱀의 유혹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불안이 생긴 거. 왜 불안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단됐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비로소 지각이 살아나게 되면서 실체를, 현실을 그때서야 보게 됐다. 그래서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는 그런 거에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그 충동적인 유혹에 사람들이 욱하는 그런 감정 속에 그것을 우선 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난 대가였죠. 인류가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러한 미혹에 빠져서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각종 질병과 각종 사고와 어려움과 또한 슬픔과 죽음 속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는 사실은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의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정신요법, 명상요법, 요가요법, 뭐 뇌호흡.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방법은 약간의 호전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러한 방법이 여러분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하고 유혹당해서 정말 사망의 길로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으로 비탄스러운 일에 눌려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리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우리가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평안하뇨.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약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최면을 통해서 오는 거짓된 평안이 아니에요. 그 평안은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통하여 오는 평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 세 번째 전신갑주가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요. 이제는 세 번째로 평안의 준비한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한겔리조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가지고
그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예. 또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 그 에이레네라는 말은 to join이에요. to join.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의 화평,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영적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되었고 교통이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그 평안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대인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가정에 어떠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삶이 기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다. 성경에 분명히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평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 평안이라는 그 말은 에이레네라고 그랬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때가 카이로스의 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은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다시 얻을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람이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움직이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때를 바로 평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막힘에서 이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교통함이 소멸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지옥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번영이 있고 내 삶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이에요. 여러분, 꽃을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꽃꽂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참으로 안 되는 일이 많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포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불안한 자는 바로 이 복음, 이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한 것에 신을 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어요.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노이로제와 불안은 내 양심에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책을 받고 있어요. 나는 원하는 것은 내 의지는 이것인데 성령께서는 그 양심을 가로질려서 내 의지를 막는 거예요. 이럴 때 갈등이 생기고 이럴 때 노이로제가 생기고 이럴 때 심리적인 불안이 생기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한 가지. 내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물 맺듯이 밀려오는 그 평안이 내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고 나의 육신의 모든 호르몬과 면역 기능을 주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육신도 생명을 얻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의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인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이 경쟁과 이 세상의 흑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 대인관계 속에서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또한 어둠의 권세에 잡힌 사람과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러한 영적인 영안을 떠서 영적 실체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매번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도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 무기로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견고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견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발이 있는데 휙 미끄러지고 저리 휙 미끄러진다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로마의 군인들이 신었던 그 신발을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서 6장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 신었던 그 신발은 매우 바닥이 견고했습니다. 물론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밑에는 금속으로 된 스파이크가 아주 촘촘히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딱 쓰게 되면 어떠한 가시밭길에도 어떠한 그 굴곡이 있는 곳에서도 미끄러지 아니하고 그 독이 아니면 가시가 그걸 뚫지 못하도록 금속 스파이크가 촘촘히 박혀 있는 걸 제가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잘 착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군인들의 신는 발등을 보게 되면 그 가죽이 가죽으로 되어 있었지만 가죽이 지그재그로 돼가지고 그걸 완벽하게 이렇게 겹겹으로 발등을 감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죽끈이 있어가지고 아주 촘촘하게 발을 잘 감싸주었어. 어떠한 가시와 엉겅기 속에서도 적의 공격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서 칼을 휘두를 수 있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월남전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미군들이 희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미군들이 희생된 이유가 총에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포탄에 맞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미군들이 신었던 군화에 있었어요. 아직 그 월맹군들의 전술을 몰랐던 그 미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정글을 나가는데 갑자기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에 턱 빠졌더니 덕침이 그냥 그 군화를 뚫고 돌아가 버려. 그래서
한번 독침이 들어와 버리면 살이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 독이 그냥 온몸에 퍼져서 완전히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수많은 미군들이 희생이 됐어요. 우리나라 그 전사에서도 그러한 그 월남 참전 용사 중에도 그러한 함정에 빠져서 그냥 그 독침이 그냥 온몸을 찌르고 발을 찌르고 이래서 사망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뭐냐? 정글화라는 것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글화가 매우 이렇게 참 이 독가시에 침범을 못하도록 밑에는 철판을 깔, 금속판. 그리고 위에는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그러한 가시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발을 잘 감싸준, 그야말로 로마 군인들이 썼던 그 신발을 아마 모방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 독침, 이 전쟁에 있어서 견고하게 선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귀를 대적할 때 많은 무장들이 있지만, 그러나 두 발로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칼을 휘두를 때 미끄러진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비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민첩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스파이크로 발을 다 고정시킬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서 여러분 축구선수들이 그 쓰는 그 스파이크를 보십시오. 잔디에 잘 이렇게 힘을 써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골프선수들이 또한 그 스파이크를 보십시오. 스윙을 할 때 절대 이렇게 발이 빗나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고안을 한 스파이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 마찬가지, 군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영적 전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잘 신게 되면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마치 춘향이가 이도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일편단심으로 자기의 종절을 지켰듯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신앙의 종전을 내가 지키리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세상에 무리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어떠한 뭐 1급 청하수에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탕류가 있는 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가적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탕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들어오셔서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끼리만 있다면 이것은 소금밖에 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소금끼리만 뭉쳐있다면 그건 짓밟히고 만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을 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민첩한 복음 전한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러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만심의 자만심. 여러분 자만심에 빠지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팀워크가 되지 않습니다. 자만심이라는 것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 나가는 것, 자기 자존심이 세고 자만심이 센 사람은 남보다 지기 싫어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앞서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독불장군이 돼.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기가 힘듭니다. 예.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 저 형제, 저 자매 보면 참 정말 내가 없는 좋은 점이 있고 나도 저렇게 한번 좋은 점을 닮아봐야지. 이러한 자가 자만심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통하여 정말 효과적인 민첩한 행동이 나온다 이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은,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새로운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두 번째로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일을 진척하지 못,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변화가 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이러한 편견 때문에 변화를 못하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것은 다 지나간 것이, 예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과거의 내가 아니요 이제는 새로운 나, 오늘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변함을 받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추가 똑딱똑딱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똑똑똑똑 하는 거예요. 근데 똑딱으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화를 즐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 가정도 버리고 뭐 직장도 버리고 모든 걸 따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예수 믿다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과 전토와 아비와 집을 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집과 전토와 아비와 이 모든 것들을 100배를 받는다고 해서 100배를. 이 말씀을 여러분 곡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그 축복이라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 직장의 총수에게 귀함을 여긴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저런 면에서 좀 부족할지라도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딱 낙인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마음에 저 사람은 딱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상의 직장에서도 세상의 어떤 사업터에서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다면은 신뢰만큼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예, 행여나 뒤통수 맞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혹시나 나를 속이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반드시 그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방어하는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그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반대하는, 이 반항이라는 거예요, 반항.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반항하는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극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 교회 와서는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직장에서는 직장의 상사를 또 뒤에서 욕하고 반항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들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굽이 있는 황소벌을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함이 낫다. 여러분, 네 번째는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밖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습니다.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지한 것입니다.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으나 성경적인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한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평안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이제는 놓치지를 말아야 돼.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늘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비상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가포비상 이런 걸리면 무장을 한 채로 군화를 다 신은 채로 총기는 옆에 둔 채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호루라기나 뭐 신호가 울리면 그냥 즉시 일어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응? 군대에서 선착순이라는 게 있었죠. 다섯 명까지만 말해 봐주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훈련 받을 때 말이야. 선착순을 하면 자다가 그냥 막 입고 와서 쭉 줄을 서 완전 무장. 그러면 다섯 명까지만 딱 열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진의 앞바다를 향하여 두 손 들고 영하 뭐 10도 되는 그런 가운데 두 손 들고 입까지 벌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훈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맹렬한 훈련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복음의 신발을 늘 착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신발은 깨끗이 수선되어 있고 언제든지 착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됐다는, 불안한 마음이 됐다는,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가 어찌 전투에 나갈 수,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또한 세상의 직장에 나갈 때,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뚫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 중요하지만,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심.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고 판단하고 민첩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이 신발은 항상 세 켤레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신발이 한 켤레 있는 신발이 어떻게 신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발이 두 개이듯이 신발은 짝이 있는 거예요. 균형입니다, 균형. 비행기가 두 날개를 가지고 평형을 유지하며 비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 발을 가지고 두 발의 신을 잘 신어서 똑같은 신을 잘 신어야 돼요.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을 바꿔 신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신발을 잘 착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힘을 주고 어떤 일을 수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발이라는 것은, 이 신발이라는 것은 짝이 있는 거예요. 균형입니다, 균형.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양 사이드로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영성과 지성이 동시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영성만 너무 있으면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신비적인 것에 자꾸 나면 우리가 지성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말씀과 기도와 영성과 지성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균형을 잡고 양발로 균형을 잡고 서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세 번째로 뱀과 정갈을 밟는 신앙, 신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 중에 말씀의 검이 유일한 공격력 무기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발처럼 강한 무기가 없어요. 일단은 적을 무너뜨리면 발로 어떻게 돼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뱀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뱀의 머리를 밟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권세를 누르시고 승리하신 그 원인이 뭡니까? 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밟아 짓내겨버린 거죠. 여러분, 뱀에는 머리에 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 이것 중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뱀과 정갈을 밟는 신발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바로 이 말씀,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마귀와 귀신들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용 무기 말씀의 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바로 복음의 신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움. 복음을 전하는 그 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야말로 마귀의 머리는 밟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밟아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바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정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독일어에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정치적으로 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어. 실제적으로 카톨릭의 권한을 받은 의회에서 이 마틴 루터를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갑자기 그 한 영주가 말이에요. 그 공격을 해가지고 이 마틴 루터를 탈취해서 볼프스부르크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그 유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 방방문을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 앞에 다 진열해놓고 자기는 그 볼프스부르크라고 하는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밤이면 마귀가 올빼미 형상 나타나고 마귀가 또 이상하게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고 뭐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진짜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두루마기를 가지고 쫙 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과거에 범했던 죄가 그냥 일부터 쫙 얼굴이 그냥 새까만 너 이제 끝났어 이거 봤지. 그때 성령께서 마틴 루터에게 뭐라고 말해. 로마서 1장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길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마귀에게 선포한 것이 그러면서 이 잉크를 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잉크를 던져버린 잉크병. 그랬더니 그냥 지금도 그 잉크병에 있는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 성에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어떠한 피조물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골고다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여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마귀가 공격에 올 때 그 복음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평안의 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스님이 목사가 된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느냐? 정치적인 문제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간수가 성경을 넣어줬어요. 마지못해서 호기심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그 장면이 나오냐면 나인성 과부의 행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성 과부 이제 죽은 외아들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치르러 나가는 그 행렬을 보고 마음이 아프셔서 그 과부의 아들에 관해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매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그 아들이 이제는 다시 회복이 되고 생명이 회복이 된 놀라운 역사. 똑같은 경우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가 이 구라시 시다림이라고 하는 숲속을 지나갈 때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해하면서 내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부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석가모니는 그 젊은 여인을 보고 울지 말라. 참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을에 가서 이제 한 마을 한 가정마다 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사람의 쌀을 한 톨씩만 해서 한 줌만 가지고 오면은 그래서 밥을 죽을 먹여서 주면은 입에다 넣어주면 살리라 그랬다. 그래서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마을을 쭉 돌아다녔어. 그런데 한 톨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 그래서 울면서 부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하루 종일 다녀도 죽은 일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자 참해요. 생자필멸이라. 사람이 한번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니라. 인연 따라서 일어나 만났고 인연 따라 없어지는 건 너무 슬퍼하지 말라. 참으로 지혜로운 말 같아. 그러나 예수님의 하신 행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인간의 숙명으로 보지 않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세주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은 차원이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의 죄를 멸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가질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심장박동도 안정이 되고 호흡도 안정이 됩니다. 우리의 면역 기능도 안정이 됩니다. 우리의 뼈관절도 재생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모르는 자는 예수 밖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의 도피성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강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게 공중의 권세잡은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사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떠한 문제이든지 예수님 앞에 오시면 고침을 받습니다. 해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질병과 모든 속박을 해방시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색 질병에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 앞에 누르지 않게 되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해방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